자, 이제 조목조목 나누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면 문제부터 돈 관리 문제. 자, 수면 문제가 달라요. 조울증 환자들의 경우에. 조현병도 물론 수면 문제가 다른데, 조현병 당사자들의 상당수가 왜 조현병 약을 먹느냐. 사실은 약이 자기한테 먹어서 뭐 증상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거 잘못 느끼지만 상당수 당사자들이 자, 먹으라니까 억지로 먹는다.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먹었더니 좋은 건 뭐냐. 잠이 잘 오더라. 잠이 잘 와서 먹는다. 자, 조현병도 잠을 푹 자는 게 되게 중요하고, 조울증도 가능하면 잠을 푹잘수 있으면 좋죠. 근데 조현병과 조울증의 수면은 좀 달라요. 조현병은, 어찌됐거나 약을, 저는 이제 조현병은 가능하면 약 먹어야 된다. 조현병은 약 끊으면 안 된다 이야기하는데, 조울증은 한 70%는 약 먹으면 좋지만 30% 정도의 조울증 환자들은 약 끊어도 해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수면 문제에서도 조울증은 무조건 하고 자야 된다. 무조건 하루에 잠이 안 오면 약 먹고 자야 되고, 약 먹고도 잠이 안 오면 수면제를 더 첨가해서라도 조울증은 무조건 자야 된다 하는 게제 이야기예요. 한 며칠만 잠안 자면 대번에 상태 안 좋아져요. 한 일주일만 잠안 자면 재발해요, 조울증. 자, 조현병. 조현병은 한, 이게 어떤 때 나타나냐면 학생들 학교 복학해서 공부도 잘하고 이제 잘 적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욕심이나 시험 기간에 대해서 시험 기간이라고 시험 공부하겠다고 밤샘 공부를 한다고 얘들이. 그러다가 일주일 한 주, 두 주만 밤샘 공부하면 애들이 재발해요. 그러니까 조현병은 무조건 잠이 중요하다. 무조건 자야 된다. 무조건 공부를 아무리 잘하고 성적을 받고 싶어도 잠은 충분히 자고 해야 된다. 이거를 잘 인식을 시켜줘야 되고, 늘, 그래서 잠을 일정 시간에 자서 일정 시간에 깨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절대로 잠 줄여가면서 뭐 하려 하지 마라. 보통 사람이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게 충분하다면, 조현병 지닌 사람은 하루 플러스 2시간에서 9시간에서 10시간. 10시간 정도 잠을 자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조울증의 경우에는 잠을 그렇게 꼭 자야 되는 건 아니에요. 조울증은 뭐냐면 시기에 따라서 조증이 올라오는 시기는 잠을 적게 자고도 잘 생활할 수 있어요. 우울 시기에는 잠을 많이 자야지만 되고, 이거는 시기에 따라 달라요. 조현병은 일정한 양을 계속해서 자줘야 되지만, 하루 10시간이면 10시간을 계속 자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지만, 조울증의 경우에는 조증 들어갔을 땐 잠을 조금 적게 자도 되고, 우울 들어갔을 때 잠을 많이 자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잠의 리듬을 타주면 되는데, 자, 이게 이렇거든요. 지금 이제 수면 문제가 제 경우에도 평생에 걸쳐서 고민이 이 수면 문제거든요. 지금도 수면이 제 경우에 정상적이지 않아요. 수면을,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려고 하면 약을 먹어야 돼요. 약안 먹으면 정상적인 수면이 안 돼요, 제 경우에. 그럼 제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했느냐? 제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했지만 저는 조울증 환자들한테 그렇게 권하는데,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계속 평생 동안 약 먹으면서 수면 관리를 하든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면 약 먹어라. 약 먹고도 안 되면 수면제 먹어라.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아니고 그냥 평생 동안 약 먹으면서 수면 관리한다는 것도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다음에 내 경우에는, 이거는 약을 먹으면 사람들마다 다른데, 내 경우에는 약을 먹고 수면을 한 5년 동안 잠을 잤더니 안 좋은 게, 아주 내 경우에는 끔찍하게 싫었던 게 뭐냐면 꿈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조울증 약을 처음 먹었더니, 처음 먹고 했더니 약 먹고 조울증 약하고 수면제하고 먹었더니, 약 먹고 한 10분, 15분쯤 지나면 몸을 못 가누겠더라고요. 한 15분쯤 지났는데 일어나서 움직이려 하면 가다가 냉장고에 툭 부닥치고 몸을 못 가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약 먹고 한 15분이면 뻗어 자더라고요. 그렇게 됐는데, 이게 자고 일어나면 어떤 느낌이냐면 잠을 푹 잤다는 느낌이 아니고 기절했다가 깬 느낌이에요. 그냥 잠이 들었는데 푹 잤다, 오래 잤다 이런 느낌이 없어요. 잠깐 눈 감았는데
눈 번쩍 뜨니까 시간이 한 8시간 지난 거예요.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제 경우에는 잠을 푹 잤다는 느낌이 아니고 기절했다 깬 느낌이고 거기다 꿈이 없으니까 엄청 허전해요. 그러니까 저는 꿈이라고 하는 게 내가 잠자는 사이에 내 정리되지 않은 무의식이라든지 내 감정을 정리해 주는 거라고 느끼기 때문에 또 꿈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의 감정이라든지 미해결 과제라든지도 인식하고 꿈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 꿈이라고 하는 게 안 꿔지니까 되게 좀 제 경우에는 허전했어요. 그래서 저는 약 먹고 자는 잠이 저한테는 결코 좋은 잠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약 안 먹고 자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다른 당사자들도 저하고 비슷할 거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내 직장 생활이라든지가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약을 먹고 이렇게 자는 삶을 택해야 되지만 내가 내 삶의 패턴을 내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서 바꿀 수 있다면 내 패턴에 맞는 삶을 사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그럼 내 패턴에 맞는 삶은 어떤 삶이냐? 지금 내가 이제 대구에서 재은심리 상담센터를 하는데 이 상담센터는 내 패턴에 비교적 잘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후 1시부터 상담 예약을 잡거든요. 오후 1시부터 저녁에 한 9시까지 일하는 시스템이에요. 요게 저한테 잘 맞아요. 저는 아침에 못 일어나요. 아침에 기본적으로 못 일어나요. 물론 이제 오늘처럼 강의를 하러 와야 되면 일어나지만, 또 한동안은 강의를 하러 와야 되는데 정 자신 없으면 전날에 수면제를 먹고 자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수면제 안 먹고도 이제 일어나서 이제 왔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잖아요. 꼭 움직여야 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를 들어 센터에서 가끔 아침에 일찍 가야 될 일이 있어 갔다. 그럼 가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몸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오전 시간에는 앉아 있으면 잠은 깨서 앉아 있는데 잠도 안 오고 앉아 있는데 일할 의욕이 덜 올라와요. 일할 의욕이 안 나고 일을 하려 해도 집중이 안 되니까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는데 멍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뭔가를 억지로 뭔가를 해야 되면 꾸역꾸역 하지만 진짜 꾸역꾸역 하는 거예요. 의욕이 올라와서 집중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의 능률과 효율이 안 오르는 거죠. 공부를 해도 공부의 효율이 안 오르고 업무 효율이 안 오르는 거예요. 억지로 오전 시간을 거의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시간도 차라리 오전 시간에 푹 자고 1시에 나오면 그때부터 가뿐한 몸으로 집중해서 내가 할 걸 할 텐데 오전에 일찍 나온 날은 오전 시간은 완전히 다 그냥 가는 거고 오후 시간도 보통 날보다 질이 못하다고요. 전념을 못해요. 그러니까 꾸역꾸역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집중해서 못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울증 지닌 사람들은 자기가 삶의 패턴을 만들 수 있으면 이렇게 오후부터 보통은 다 그래요. 오후부터 일해서 오후와 저녁을 일하는 게 아침 시간에 못 일어나요. 조울증 지닌 사람들 상당수가. 저 같은 경우에 대학 교수를 할 때도 그랬는데 대학 교수직은 조울증 지니고 하기에 좋은 직업이었죠. 왜냐하면 대학 교수직에 갔을 때 저는 교수직 가서 한 1년인가 2년 있다가 학과 교수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저는 오전에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 수업은 안 하겠습니다. 오후로 수업 다 넣어주십시오. 그래서 전부 다 제 수업은 다 오후로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오후로 넣어달라니까 학과 교수들은 좋다죠. 왜냐하면 대다수 학과 교수들이 오전에 일찍 수업하고 오후에 일찍 수업 끝내고 나머지 시간을 자기 시간으로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후로 다 수업 넣어달라니까 선생님들은 좋다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했죠. 잠 문제는. 그 다음에 조울증, 우울증 와서 이 기복 있는 문제는 대학 교수가 좋은 게 1년에 두 달 내지 세 달씩 여름에 방학 있고 겨울에 방학 있잖아요. 이때는 하루 종일 잠만 자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게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방학 기간에는 학기 중에도 학기가 불과 기껏해야 서너 달밖에 안 되잖아요. 3, 4, 5, 6, 넉 달만 버티면 되는데 학기 중에도 한 번씩 내가 심하게 우울하다든지 하면 일주일을 휴강을 내버리거든요. 휴강시키는 게 하나도 대학 교수 힘들지 않아요. 그냥 집에 있으면서 전화해서 조교실에 전화해서 이번 주 한 주 휴강 공고 내 하면 휴강 공고거든요. 아니면 다음 주 한 주 휴강 공고 내 하면 휴강이면 그 전에 토, 일부터 포함해서 한 주하고 토, 일 하면 근 열흘이 완전 통으로 시간이 비잖아요. 열흘 동안 그냥 마음껏 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요새 상태 안 좋다 하면은
휴강을 시키는 거예요. 내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대학 교수를 25년 했는데 25년 하는 동안에 매 학기마다 중간에 한 주는 휴강을 시켰던 것 같아요. 통째로 째서. 그러니까 한 열흘을 중간에 좀 푹 쉬고 나면 그 다음에 힘 차리거든요. 우울증이 와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버텨냈죠. 그래서 했는데 아무튼 이 수면 패턴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오후부터 저녁까지 일할 수 있는 직업들이 보통 보자면 보통 이런 대학 교수, 학원 강사, 그 다음에 주로 뭐 음악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그런 직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자기한테 맞는 삶의 패턴을 가지면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아무 일이 없어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잠을 아무 때나 내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내 인체가 24시간 리듬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거의 한 느낌의 25시간 리듬으로 사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잠을 더 늦게 자요. 오늘 2시에 자면 만약에 예를 들어 방학이다. 한 달, 두 달을 내 마음대로 그냥 쓸 수 있다.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 없다. 하면 오늘 새벽 2시에 자면 다음날은 새벽 3시에 자고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자고 5시, 6시, 7시, 8시, 아침 9시 그때까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정신이 말똥말똥하니까. 그런데 이 잠이 안 오면 보통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억지로라도 자려고 누워라. 누워있으면 잠 온다. 누워서 자 1시간 누워있고 2시간 누워있는 정도는 괜찮은데 4시간, 5시간을 누워서 잠자겠다고 누워있어 보세요. 이거 완 고문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조울증의 잠의 패턴에 대해서. 그러니까 잠이 말똥말똥할 때 억지로 자려고 하는 게 소용없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억지로 깨우면 깨어서 움직이긴 하는데 맥을 못 쓰는 거죠. 집중이 안 되고. 이러니까 잠은 본인이 자고 싶을 때 자서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이 방식이 사실은 본인의 컨디션에 사실은 좋기는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신의 수면 패턴에 맞는 그런 생활 패턴으로 살 수 있는 게 좋기는 제일 좋아요. 자, 그래서 자신의 수면 리듬과 생활 리듬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리듬에 적합한 방식으로 생활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밤시간에 잠이 오지 않을 때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 자다가 중간에 깼다. 이 시간이 되게 괴로워요. 뭔가 할 게 있어야지 돼요. 중간에 잠은 안 오고 자다가 깼을 때 잠이 안 와서 새벽 3시까지 가도 그렇고 아니면 한두 시간 자다가 깼는데 한 2시쯤 깼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눈이 말똥말똥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이 상당히 괴로운 시간이에요. 제 경우에도 젊은 시절에 그 시간에 사고 많이 쳤어요. 그 시간에 쓸데없이 전화해가지고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사람들 자는 사람을 깨운단 말이에요. 하룻밤에 몇 명 깨우느냐. 하룻밤에 한 50명에서 100명을 깨워요. 계속 전화를 돌려대니까. 그럼 그중에서 전화 안 받는 사람이 10명한테 전화하면 10명 중에 한 명쯤 전화를 받는단 말이에요. 나머지야. 자느라고 안 받고 그럼 10명 중 한 명 전화 받으면 그래 왜 어쩌고저쩌고 하면 쓸데없는 이야기를 꺼내고 그 한밤중에 전화하면 진짜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전화했으면 몰라도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 들으면 자는 사람 깨워놓고 그냥 황당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신경질내고 짜증내면 그럼 막 그냥 나도 같이 소리를 지르고 해서 이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괜히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뭐 한바둥 아니면 뭐 그냥 깨워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 그냥 뭐 목소리 듣고 싶어서 이렇게만 나가도 좋을 텐데 아 있잖아 내가 오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10년 전에 우리가 이래서 내가 그때 니한테 이런 말 했는데 니 그때 되게 기분 나빴을 것 같은데 그거 지금 생각하니까 좀 미안하다고 내가 니한테 사과할 것 같네. 야 이게 사과를 제대로 할 것 같으면 낮에 만나서 사과를 하든지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한밤중에 자는 사람 깨워놓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제 이렇게 되죠. 아니면 사업 계획을 뭔가 열심히 구상하고 있다. 갑자기 한밤중에 전화해서 야 돈 한 1억 있냐? 뭔 소리야? 야 내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데 네 한 1억만 내한테 좀 빌려주라. 이 뭐 황당하죠 사람들은. 여기 정신이 나갔나? 그러면 뭐 없다 하면은 갔다가 네가 친구가 돼서 네가 나를 그 정도밖에 생각 안 했다는 거야. 뭐 이러고 이제 괜히 시비 걸어서 막 싸우고 뭐 이런 식의 사건들이 일어나요. 이게 한밤중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 경우에 한밤중에 쓸데없이 전화 안 하는 거. 요거 하게 되기까지도 시간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뭐를 해서 그게 됐느냐 하면 타이핑하는 거.
한밤중에 타이핑해서 내 막 쓰고 싶은 이야기 막 쓰고, 그 다음에 내 경우에는 좀 원래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건축학과 가고 싶었던 생각이, 도면 그리기가 취미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우리 센터 확장한다 뭐 한다면 한 두어 달 동안 계속 도면을 그려야 돼요. 계속해서 평면도 뭐 이런 거 도면을 그려야 되는데, 그게 쓸데없는 짓이라는 걸 내가 알아요. 알면서도 밤새도록 도면 그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일종의 도면으로 남들로 보자면 그림 그리기와 마찬가지예요. 음악 작곡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하면 내 에너지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도면 한 장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로 글로써 이 요 공간을 꾸밀 때는 이렇게 꾸몄으면 좋겠다라고 글로 적으려 하면 10페이지, 20페이지를 적어야 될 거를 한 장의 그림 속에다가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도면 그리기 작업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이제 시간을 보내기가 좋은 거예요. 밤에 깼을 때 그렇게 내 에너지를 해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그리고 제일 저거 집에서 허용이 되면 사실은 새벽에 2시에 깼다. 그 시간에다 옷을 주워 입고 상담센터로 출근할 수 있으면 나는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상담센터에는 내 모든 컴퓨터 속에 모든 자료들이 다 들어있고 책도 있고 뭐도 있으니까 내가 뭔가를 작업을 하기가 수월하다고요. 근데 집에서는 뭔가를 작업하려 하면 없잖아요. 집에 있는 컴퓨터에는 다 저장이 안 돼 있으니까, 또 책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가 뭐를 글을 하나 쓰려고 해도 욕구가 올라왔을 때 집에서 하는 거하고 상담센터에서 하는 게 다르거든요. 이게 허용이 되면 센터 나오면 2시부터 앉아서 이거 하면 돼요. 그런데 집사람이 이 시간에 그 왜 나가느냐고, 이 시간에 집에 있어야지 하면 그때부터 갑갑해지는 거예요. 이런 특성들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밤에 잠이 깼을 때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는 나름의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 그거 없으면 흔히 사고를 쳐요. 집에서 한밤중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부엌에 가서 딸그닥거리고 하면 집안 식구들하고 잘못하면 싸움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본인은 본인대로 괴롭고 하여튼, 또는 제가 젊은 시절에 했다던 것처럼 온 사방에 전화 걸어서 자는 사람 깨우고, 아니면 그 밤중에 잠 안 온다고 밖에 나가서 술 먹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밤시간에 혼자서 건설적인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노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복용할 수면제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조울증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건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항상 비상약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현병도 이게 조금 증상이 내가 심해지려고 하는 걸 본인이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면 바로 비상약 있으면 비상약을 추가로 먹고, 비상약이 없으면 자기 먹던 약을 한 번에 두 봉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간 계속 두 봉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조울증도 조울증약하고 수면제하고 비상약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 자기가 정상태가 안 좋다 싶으면 먹어야 되는데, 제가 수면제도 먹어보니까 이게 긴장이 많이 되고 고민이 많을 때는 수면제를 다섯 달을 먹어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때는 수면제만으로는 안 듣는 거죠. 너무 내가 흥분 상태가 너무 올라가고 긴장 상태가 너무, 그때는 사실은 주변에 다독거려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주변에 다독거려 줄 사람이 있으면 잘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서는 잠을 못 자요. 네, 그런 것이고요.